안녕하세요, 채소입니다. 오늘은요, 진짜 오랜만에 요 립 제품 리뷰를 가져왔어요. 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진짜 귀여워. 짠! 너무 귀엽죠? 이번에 에뛰드에서 여름 한정으로 출시된 디어달링 아이스크림 틴트예요. 너무 귀엽죠, 패키지가. 저는 전 색상을 모두 구매를 했어요.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샤크레드. 이거는 딱 조스바를 연상시키는 그런 틴트예요. 요 샤크레드는 출시 제품 중에서 가장 색감이 좀 딥한 컬러예요. 사실 이것도 본통만 보면 굉장히 좀 딥하고 엄해 보이는 색상인데 막상 발색을 하면은 살짝 딥한 레드 정도로 발색이 돼요.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색감이에요. 다음은 요 수박 레드 색상. 이건 딱 수박바가 생각나는 틴트죠. 이 수박 레드는 여름에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색상이에요. 본통만 보면은 좀 맑은 코랄 레드 색상인데 좀 발색이 옅어서 코랄 핑크에 가까운 색감으로 발색이 돼요. 정말 색감이 예쁘죠? 그리고 다음은 비비빅이 생각나는 통팥 레드 컬러. 통팥 레드는 본통만 보시면은 약간 좀 톤다운된 보랏빛이 나거든요. 근데 막상 입술 위에 올려보면은 약간 혈색이 도는 정도로만 발색이 되는 컬러예요. 젤 틴트긴 하지만 색감이 정말 연한 것 같아요. 다음은 이렇게 귀염귀염한 복숭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오피치 레드예요. 오피치 레드는 이렇게 보시기에도 좀 형광핑크에 가까운 그런 색감인데 막상 입술 위에 발색을 해보면은 그냥 무난무난한 핑크 틴트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. 마지막으로 살구 레드 색상. 요 살구 레드는 유일하게 오렌지 계열의 틴트예요. 색감이 진한 그런 오렌지 틴트라기보다는 좀 옅은 코랄 오렌지에 가까운 색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발색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틴트 이름에 다 레드가 이렇게 들어가요. 샤크레드, 수박레드, 살구레드 이런 식으로 다 레드가 들어가는데 막상 발랐을 때 레드라고 느껴지는 색상은 그나마 요 샤크레드랑 수박레드 두 개 정도거든요. 요 나머지 색상은 레드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틴트예요. 그래서 이름에 레드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요 귀여운 디어달링 아이스크림 틴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 요 틴트의 장점은 일단 패키지가 너무너무 소장가치 있게 귀엽다는 점. 아무래도 젤 타입의 틴트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틴트보다는 건조함이 훨씬 덜하고 촉촉한 편이에요.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수분감이 좀 많은 틴트다 보니까 발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옅은 편이에요. 그래서 고발색의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요 샤크레드 말고는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컬러가 없어요.
그나마 수박레드 정도 발색이 좀 나오고,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발색이 좀 연하고 수분감이 많은 틴트다 보니까 착색력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일반적인 젤 틴트가 아무래도 착색이 좀 연한 편이긴 하죠. 그래서 이 디어 달링 아이스크림 틴트는 좀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틴트예요. 하지만 패키지가 모든 걸 용서해줄 정도로 귀엽다는 점. 네, 이렇게 에뛰드 신상 요 디어 달링 아이스크림 틴트 리뷰를 모두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